확보, 격리, 보호. SCP 채팅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블록스 SCP 한번 또 즐겨볼 거거든요. 자, 오늘은 롱홀, 스트레이니터 뭐 등등 저번 시간에 못 봤던 애들 위주로다가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롱홀, 스트레이니터 이거 딱 보아하니 그 트레버 핸더슨 님이 만든 괴생명체들인 것 같네요.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레버 핸더슨 님 만든 뭐 사이렌 헤드라든지 이런 거는 SCP는 아닙니다. 원래는 SCP는 아닌데 그냥 SCP에 약간 넣어놓은 그런 느낌? 야, 이게 롱홀스구나. 하이. 오. 자, 먼저 첫 번째 만나볼 이 롱홀스 같은 경우에는 목 길이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말이죠, 보통 이런 괴생명체들은 인간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느낌인데 이 롱홀스는 인간에게 좀 유익한 존재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롱홀스가 떴다, 그럼 주변에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죠. 인간에게 굉장히 이로운 존재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가둬놨냐 이거. 자, 그렇다면 다음은 올드맨 한번 바로 보러 갑시다. 올드맨 눈앞에 있습니다. 아, 케테르 등급의 올드맨 한번 바로 만나러 뭐 가보죠. 좀 약간 어디쯤 있을라나. 여기 있나? 어? 뭐야? 뭐야? 자, 지금 올드맨에 있는 문 앞에 와 있어요. 어, 뭐야? 헐. 안 돼. 빨려 들어간다. 자, 다음은 SCP-352 한번 만나러 갑시다. 저는 얘는 처음 보거든요? 헐.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요요요요. 뭔 지하철 소리냐? SCP-트레이니터. 지하철 괴물인 것 같거든요? 설마 저 멀리서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 온다! It's coming! 나! 고대로 깔려버렸다. 오케이. 다음은 뭐야? SCP-3000? 파워밀 등급이 있네. 아, 이게 마크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애였는데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682. 이것도 안 볼 수 없지. 3008 131. 어, 아이팟 커요미 035. 잠깐만, 빙의 가면에 씌어가지고 녹아버렸네요. 자, SCP-035 케테르 등급의 빙의 가면. 이 가면 같은 경우는 쓰면 바로 인싸가 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몸이 녹아내리게 되죠. 난 인싸가 됐지만 사장님, 죽어가고 있어요. 날 봐줘 님들아. 나 이제 친구가 많아졌다고. 안녕. 아, 자, 다음은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야, 큰일났다. SCP-457 탈출했는데요? 격리 실패야. 자, 그렇다면은 131. 아이고, 뭐야, 얘네들 어디갔어? 문 좀 열어줄래? 어? 아, 682와 그리고 3000, SCP-3000 만나러 가보죠. 그 전에 여기는 또 뭡니까? 이케아 매장 같은데. 어 노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 가던 길 갈게요. 오지 마세요.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빨리요. 온다. 어떡하냐. 열어 빨리
잠깐만 문이 안 열리거든. 나 빨리 문 열고 저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오케이. 어휴 때마침 에, SCP 요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격리해놨네요. 자 다음은 SCP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SCP-682 한번 만나러 가볼겁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 야, SCP-682 로블록스에서의 모습은 요렇습니다. 대충 그래도 그 징그러운 모습들은 꽤나 잘 표현해놨네요. 약간 악어 같다. 얼씨구 저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안달났네요 아주 그냥. 야 이거 왜 문 닫았어? 682 682 야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얘는. 인증샷 한번 딱 때려받고 가야겠다. 인스타 업로드 각이요 이거. 자 682 웃어 웃어 웃어. 하나 둘 셋 682.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다가 니네들 말고 니네들 아니야 니네들. 아니 왜 얘네도 여기 있어? 아니 나 타오밀 보러 가야 되는데. 와 나왔습니다. SCP-3000 타오밀 등급. 얘 이름이 뭐더라? 아난타셰샤. 발음하기도 힘든 최고 등급의 아난타셰샤입니다. 뭐야 없는데 피어? 저 밑에 있다. 올라온다. 와 아니 잠깐만 니네는 어디서 튀어나오냐 또? 아니 왜 뭐 원 플러스 원으로다가 섞여가지고 뭔데 이거? 아니 나 아난 얘네들만 보고 싶단 말이야. 제발 오지 마요. 나 죽어. 나 죽는다. 그러가 왜 나한테 붙었어 이거? 아니 어디서 끌고 오는 거야 얘네들 이거? 나로 통과. 무리로 막 걷는. 아 헬파티어 이거. 나 죽었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진짜 죽겠다. 그렇지. 싸워라. 이케아 직원과 타운밀 등급과의 배틀입니다. 뜻밖의. 열심히 싸우는데. 잡혔다. 대박. 확실히 타운밀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포스가 어마무시하네요. 딱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못 넘어오지 못하네가 아니네. 으아 다시 시작된 추격전. 나 먹힌다. 이 아난타셰샤 같은 경우에는요 몸에서 뿜어내는 물질로다가 먹잇감의 기억을 지워낸 다음에 잡아먹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답게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생각보다 버틸만한데? 뭐야 괜히 쫄았잖아. 날 먹으려면 먹어봐. 타오미의 등급의 공격에도 버티는 이 튼튼한 방어력.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로블록스 SCP 재산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또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큐바 나한테